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랑가나탄 주한 인도대사를 접견해 환담을 나눴습니다. 원행 스님은 인도는 한국불교의 마음의 고향이라며 부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부터 한국까지 전해진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또 한국과 인도가 종교적 유대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종단 핵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을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종교적인 것보다도 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대사님께서 그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종교 각 분야에 많은 교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. 이에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는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이 인도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국 교류의 불씨인 불교를 통해 다른 분야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.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는 고대 수만 명의 학생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나란다 대학교가 7년 전 복원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원행 스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